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지방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범부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약 확산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산업단지 등의 특화된 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효율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양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